앞전에 오신 분, 네. 같이 오신. 네. 본인, 또 친구. 네. 참 재주가 많은 사주야 본인은. 저요? 네. 손재주, 머리. 또 이 뭐가 있을까? 몸재주. 신경, 운동신경. 네. 예. 뜀박질 빠르지 않아요? 아니,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달리기를. 아니 뭐 이 나이에 뜀박질이 아니고 웃기겠지만. 네. 예. 왜냐면은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잘 쓰고 예. 뭐 취미로 뭐 손놀림 뭐 악기를 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요 손재주는. 손재주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미술. 미술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. 뭘 잘해요? 요새 취미로 보드게임 같은 거 많이 하긴 하는데. 보드게임? 패스? 네. 뭘 하지? 운동은? 운동은 필라테스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복싱 하다가 여기 좀 다쳐가지고. 얼굴? 네. 지금은 좀 그만뒀어요. 흉터는 없는 것 같아요? 아, 네. 웃으면 여기 조금 들어간 그런. 그래요? 보조기 수술을 했다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흉해 뭐 그런 건 티가 안 나니까. 네. 그런 것처럼 여자가 복싱 뭐 요즘에 많이 하지만 뭐 근접하게 아직까지는 좀 낯설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본인은 몸도 잘 쓰고 예 내가 손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은 예, 뭐 그림을 그리든 뭐라든 잘할 수 있고 만능사주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네. 해준 거야. 네. 그래서 현재 직업은 뭐예요? 지금 제작 PD 쪽에 있어요. 나 좀 키워줘. 네? 네, 제작 PD? 네. 아, 좋은 일 하네. 네. 남자친구 내가 보면 비슷할 것 같고. 남자친구는 뭐예요? 걔는 작가, 방송 작가인데 결이 조금 달라서. 어쨌든 그쪽이네요. 네. 결혼? 네. 또 결혼. 오늘 다 결혼이야. 근데 오늘 평균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. 겁부터 네. 먹고 시작하세요. 네. 하지마! 이 소리. 또는 헤어져! 이 소리가 다 100이었어. 그럼 여긴 뭔 소리가 나올까 나중에 참. 네. 아유. 직업이 아까 뭐 결이 다르다 그랬잖아. 네. 근데 사람 결 자체도 다르다. 네. 네.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바뀌었어. 아. 응? 성향이. 네. 내가 남자. 네. 어? 좀 그런 거. 네가 여자. 어? 뭐 근데 바뀌었어도 잘 살아. 네. 잘 사는데 내가 보기에 남자가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. 네. 나름 본인 같은 경우는 막 부수고 갈 수도 있으면 까짓 거 뭐 이렇게. 근데 남자가 재는 게 많아. 아. 어? 지금 상황이 그래. 네. 근데 좀 같이 좀 재봐. 뭘 재야? 결혼해서 뭐 재는 게 뭐가 있겠어요? 뭐 경제적인 거, 네. 뭐 상황적인 거, 또 다 둘이서는 연인이다 보니까 몇 년 연애했어요? 좀 길게 만났어요? 네, 한 7, 8년 정도. 7, 8년? 네. 그럼 알 만큼 다 알잖아. 네. 서로의 결 정도는 다 알 텐데. 예. 거기에서 이제 결 정도의 점검은 끝났을 거고. 네. 근데, 예. 그래서 남자애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쪽에서 자신감이라는 거라고 얘기할게요. 네. 예, 좀 덜하다.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요? 네, 맞아요. 뭔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? 나 한번 들어보자. 무슨 준비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. 저 항상 얘기를 약간 뭉뚱그려서 미래식으로 언젠간 하겠지, 언젠간 하겠지,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진전이 될 것 같은데,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 약간 불편해 하나? 막 그런 생각도 들고. 나 가르쳐 줄게요. 밀어붙여. 제가요? 그냥 왜냐면은 남자친구가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많이 지금 그래 뭘 불편하니까 피할 수도 있겠지
소심할 거예요. 굉장히 두들겨 보가는 스타일이야. 네, 그 사람이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계산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적당한 수준도 넘어가다 보면은 두들기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. 네. 응? 두들기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? 못 건너가잖아. 네. 적당히 두들겨야지 다리도 그죠. 그래서 남자애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무너지는 두들김 앞에 서 있다. 네. 예. 본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. 응? 그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하기도 했거든요. 그냥 뭐 시기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.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니까. 근데 항상 뭐 하긴 할 거야, 너랑 할 거야 막 이러는데. 네, 얘기해줄게요 그냥. 오늘은 그래도 아까는 결혼하지마, 네. 빨리 헤어져요, 왜 살아, 미쳤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. 네. 근데 여기는 기상청으로 표현하면 맑음이야. 다행이네요. 그래도 이 흐름을 본인이 많이 구름을 깨줘야 돼. 네. 아, 너무 많이 재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이 사람은 장가를 가야 빛을 봐. 알았죠? 네. 왜 이런 말도 있어. 점쟁이 말 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당신이 조금 잘 돌아갈 거예요. 막 이런 점사도 있어. 그것도 부모님 죽고 죽기 바라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예, 장가를 가고 나서부터가 좀 핀다. 그런데 둘의 문제는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본인 애들도 내년에는 말에 오간다고 봐요. 네. 네. 근데 오가는데 이 사람은 사각지대 갇히면 이제는 또 거기서 방법을 찾아. 피하지 않고 이제 또 이렇게 피곤하게 하겠지. 결혼을 할 것 같아. 둘이서 해. 대신에 네. 네. 뭐가 문제가 뭐냐면은 자식. 네. 네. 내가 보기에는 자식 갖기는 힘들다 둘이서. 그러면 나중에는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. 이건 내가 미리 앞서주는 거야. 지금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안 만드는 거예요. 네. 사람 털면 다 문제야. 네.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2박 3일 전볼 수는 없잖아요. 네. 근데 결혼은 내년에 오간다고 봐. 네. 그러면은 할 수도 있어요. 날이 잡혀서 후년에 갈 수도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갈증이 좀 해소될 거야. 이 남자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에 가셔서 이제 끌려올 거고 네. 그걸 본인이 만들게 돼. 대신에 또 나이들이 뭐 아직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또 자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애 갖기가 쉽지가 않다 본인. 네. 알았죠? 왜냐면 본인의 지금 본인의 형제는 어떻게 돼요? 저 여동생 한 명 있어요. 여동생? 네. 아빠는? 돌아가셨어요. 아빠 형제는? 아빠 형제는 형제만 6명인데 남자가 몇 명이시죠? 남자가 6명이요. 남자 6명. 남자 만. 아, 남자가 6명? 네. 많았다. 네. 그죠? 예. 본인의 집안에서 크게 비키면은 그 친가 쪽이거든? 네. 친가 쪽인데 그래서 나중에 놀란 거야. 남자가 6명이라서 벌점이 보여요. 벌점이요? 삼신 벌점이 이렇게 삼신에서 이렇게 치어났어. 그게 아버지 쪽에서 본인한테 할지 뭐 아들한테 할지. 근데 지금 뭐 여자만 둘이라며. 네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들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본인으로 비춰. 네. 그래서 자식 보기 힘들 거야. 그러면은 삼신벌점 같은 건 풀라는 말을 나중에 꼭 듣게 될 거야 본인. 응? 삼신벌점이 왜 생겼어요? 그럼 밑에 초상에서 뭐 잘못해서 생겼겠지. 뭐 그것까지 뭐 굳이 끌고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벌점이 보이는 건 보이는 거야. 네. 그래서 거미줄을 쳤어. 그게 보여요. 그래서 나중에 자식 낳는 거에서는 본인이 좀 집착하게 될 거고 아, 애 필요 없으면 안 낳겠지. 뭐 유년시대 그렇잖아요. 근데 사람이 막상 결혼을 하고 애를 한번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거기 한번 꽂혀버리면 또 한도 없이 집착한다? 네. 근데 그러지 말고 나중에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. 네. 산신벌점이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를 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이거는 무당 얘기야. 네. 믿음은 풀고 안 믿으면 더 점검해 봐. 네.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 자식으로 와. 알았어요? 거기서 네. 많이 본인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여요. 애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기도 해.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막상 결혼해서 꽂히면 그게 아니야. 이런 거 있어요. 우리 애 낳지 말고 살자 해도 결혼하고 나서 애 하나 이런 생기거든. 네. 결혼 다음으로. 근데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좀 성숙해. 네. 설이 없지 않단 말이야. 나름 본인도 몸살일 줄 알고 점검할 줄 알고
삶이 이렇게 계획대로 단정한데 본인 계획에 뭐가 하나 차질이 딱 올 때 그게 자식이라 그러면 본인은 그냥 그게 문제가 돼서 좀 올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풀고 가는 것도 괜찮아. 결혼하기 전에. 네. 알았죠? 그래서 그거 하나 문제를 비치지. 결혼은 내년에 혼사는 오갈 것 같아요. 보이네. 오가고 나면은 이 남자는 사각에 갇힐 거고 네. 또 남자 내가 보기엔 괜찮다. 그냥 선비다. 아 그래요? 알았죠? 소심선비라고. 알았죠? 네. 네.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안고 살아야 돼. 알았죠?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. 그래서 또 직업이 뭐 결이 다른 건 아니고 다 그쪽이니까 네. 또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보기 괜찮다고 봅니다. 그래서 7, 8년 연애했으면은 내가 봐도 본인이 덜렁거리는 사주가 아니거든. 네. 그래서 괜찮다고 봐. 이 남자도 내가 보면 뭐 헛짓하고 이런 사주는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믿을만하다. 헛짓할 가슴이 없어. 그래서 지금 샘님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네. 본인은 낫고 뭐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궁은 충도 없고 네. 그러니까는 좀 소심한 걸 본인이 깨주고 먹구름을 좀 거쳐줘 겁먹지 말라고 네. 위에 해 떴다고 뭐 빨리 너 나한테 시집 아니 장가 오라고 끊은 해가 내년이야 아 아니, 제가 얘기해 왠지 알아? 본인이 내년에 2판 4판 이거 올리거든 아... 그러니까 올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쪼는 거야 네. 이제 그냥 그 상황이 보이는 거야 무당은 얘기해 준 거고 하면 잘 사는데 벌 30 벌점은 풀고 가 그래 나중에 애 때문에 고생 안 하고 돈 안 버린다 네. 알았죠? 거기까지 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